아, 어려운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엔터 회사들이 네. 외국인 뽑아요? 취업 준비 같은 거 하시다가 제일 어려우신 점이 뭐예요? 아무래도 뭐 취업 정보나 아니면은 뭐 채용 포지션이 잘안 열리는 거? 뭐 그거는 또 이제 한국 이제 분들 취업 준비하시는 것도 똑같이 어려운 점이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이제 뭐 준비하시면서 뭐 어려우신 점이나 뭐 질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려운 점.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네. 엔터 회사들이 네. 외국인 뽑아요? 네. 뽑죠. 한국인 네. 많이 뽑아요? 그 JYP나 SM이나 빅히트 같은 경우는 많이 네. 뽑을 것 같은데 네.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들, 네. 그런 쪽은 많이 안 뽑는 것 같다. 그쵸? 아, 이게 확고한 기준은 아닌데, 그냥 제가 생각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큰 회사랑 안큰 회사가 있거든요. 대중소가 아니라 전큰 회사 아니면은 안큰 안 회사. 큰 회사.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SMYG, JYP, 빅히트는 큰 곳이고, 주식 시장에 상장된 엔터사들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CJ, ENM, 카카오엠 이런 회사들 아시나요? 거기가 돈이 많으니까 이제 레이블들에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게 투자를 한 회사들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열몇 개 나오거든요. 거기는 큰 회사예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아티스트가 데뷔는 하였지만, 돈을 벌고는 있지만, 뭔가 급격하게 성장하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아니어서 그런 회사랑 아닌 회사 정도로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인원수에서도 좀 차이가 나잖아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고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많아야 바이컬처럴적인 부분을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큰 회사는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갖춰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아까 이제 크지 않은 회사로 만약에 구분이 됐으면은 해외 쪽에 뭔가 직접 사업을 벌리는 단계까지는 못간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채용 소요가 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두 분은 어쨌거나 출신 국가 자체가 한국에서 꼭 팬덤을 가져가야만 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이제 해당이 된다 보니까 그런 니즈들이 계속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이번에 네. JYP 유영 아, 예, 디자인 그러면 질문 떴던 것네 같습니다, 이번에. 네. JYP 공고에서 외국인이면 네. 조빅 4급 네. 이상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자기소개서도 한국어로 써야 되죠? 그쵸, 우선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토픽은 높아도 한국인처럼 잘쓸수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 네네네. 문법 같은 거 아니면 단어 사용 같은 거 네. 한국인처럼 잘쓸수 없잖아요. 네. 그거는 문제 될까요? 우선은 한국인이랑 그 근데 비교. 아유 비교가 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로 봐서는 한국말 씀 지금 뭔가 굉장히 잘하셔서 우선 그 자격 요건 이상만 갖추면은 저는 문제될 거 없다고 봅니다. 취업 비자 관련된 부분들은 원래 채용이 되면은 회사에서 신원 보증 같은 것들은 원래 해주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관련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보여주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국적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인데라고 느꼈으면은 만나서 얘기 좀 나눠봅시다라고 할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